얘들아, 목욕탕 가자. 네. 아빠, 아빠, 저 음료수 하나만 사주세요. 오늘도 아빠 등 잘 밀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시원하게 잘 밀어줘야 한다. 너도 마실래? 네네. 그래, 뭐 마실래? 전 초코우유 마실래요. 안전이, 너는 오렌지 주스지? 네네, 맞아요. 너는 꼭 그 오렌지 주스만 마시더라. 그게 그렇게 맛있니? 유리병에 들어있는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마실 때 제일 맛있어요. 목욕탕 가기 전에 다 마셔버리면 가서 하나 더 사주시나요? 안 돼요. 음료수는 하나만 사줄 거야. 아빠, 너무 빨리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얘들아, 아빠는 사우나 좀 하고 올 테니까 얌전히 여기 있어. 위험하니까 뛰어다니지 말고, 알았지? 네. 형, 아직도 주스 다 안 마셨어? 응. 목욕탕에 있는 동안 야금야금 마시려고 일부러 뚜껑에 있는 유리병으로 샀다고. 나도 한 모금 주면 안 돼? 응, 안 돼. 완전 치사해. 그거 좀 준다고 다 했냐? 그럼, 너 한 모금 마시면 그만큼 주스가 줄지. 얄미워 진짜. 내가 꼭 이긴다. 아이고, 얘들아. 목욕탕에서 뛰어다니면 위험해요. 형, 형, 어떡해. 비가 너무 많이 나. 안전아, 안전아. 정신 차려, 안전아. 일단 119에 신고하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보호자신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일단 병원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건 가봐야 알겠지만 팔에 유리 조각이 너무 많이 박혀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빠, 형 괜찮겠죠? 그럼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지. 형, 내가 잘못했어. 이제 오렌지 주스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일어나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어릴 때 직접 목격한 사건인데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해요. 하필 아이가 유리병을 팔에 안고 있어 유리 조각이 팔에 박혔는데 그때의 충격이 남아서인지 저는 이 사건을 목격한 뒤로 아직도 유리병에 든 음료를 잘 마시지 않아요. 목욕탕 내부는 바닥에 항상 습기가 있고 샴푸나 비누 거품 등 미끄러운 물질도 남아있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욕탕에서는 절대로 뛰어다니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안전하게 안전한 TV 안전 파워 업 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라이드.